이번 컨텐츠는 김예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한 기업 다섯 곳의 실적입니다. 우선 이들 기업의 매출 추이를 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하버코리아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으로 보시죠. 2017년 유니레버는 하버코리아를 약 3조 원에 인수합니다. 2020년 매출은 4,643억 원, 영업이익은 864억 원을 기록합니다. 2014년 김예수를 AHC 광고 모델로 발탁하며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국내 뷰티 회사 탑11의 매출 추이를 보시죠. LG생건이 연결 매출 기준 1위에 등극합니다. 법한 불황 속의 카버코리아는 2021년 업계 3위가 될 수 있을까요? AHC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반란입니다. 매출액을 보시죠. 2020년 매출 243억 원을 달성합니다. 2021년 10월 반란은 배우 김예수를 광고 모델로 발탁합니다. 여기서 잠깐 온라인 명품 플랫폼 탑5의 거래액 추이를 함께 보시죠. 발란은 2021년 거래액 3,150억 원을 기록합니다. 머스트잇 발란 트렌디 3인방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윌라의 인플루엔셜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차례로 보시죠. 2020년 매출은 114억 원, 영업 손실은 117억 원을 기록합니다. 2020년 6월, 오디오북 서비스 윌라의 광고 모델로 김예수가 발탁됩니다. 여기서 잠깐 책 구독 플랫폼을 운영하는 5개 회사 매출 추이를 보시죠. 오디오북 서비스 윌라의 성공적 시장 확장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헤이들러의 PR&D 컴퍼니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시죠. 2020년 매출은 100억 원을 기록합니다. 2022년 1월 김예수와 한소희는
헤이딜러 광고 모델로 발탁됩니다. 중고차 시장을 혁신하는 헤이딜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기업은 키미랩입니다. 2021년 12월 김예수는 아이테라 원킬 마스크의 전속 모델로 발탁됩니다.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